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87쪽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토콜이 뭔지 아셔야겠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니까 컴퓨터 간이라든가 컴퓨터와 단말 장치에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미리 정보의 송수신측 사이에 일상 언어의 문법과 같이 설정한 법칙이라든가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통신규약이라고 합니다. 통신규약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런 프로토콜의 기능을 보니까 어떤 역할이 있나요? 세분화와 제압성을 하고요. 캡슐화를 하고 연결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동기화, 순서 결정, 주소 결정, 다중화, 전송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서 캡슐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캡슐화라는 게 뭡니까? 정보의 정확한 송수신을 위해서 데이터 앞뒤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첨가하는 과정, 하나로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정보의 정확한 송수신을 위해서 데이터 앞뒤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첨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예, 캡슐화라고 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를 보시면,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구문, 의미, 순서. 순서를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은 이제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거 해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문, 의미, 순서. 순서를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타이밍. 그렇다면, 이 기능 중에서, 이 구문이라는 거는, 신텍스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죠? 데이터의 형식이라든가, 부호와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합니다.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잘 보시고요. 자, 프로토콜의 종류를 보게 되면 BSC, DTCM, SDLC, HDLC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게 뭡니까? HDLC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 HDLC 프로토콜은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HDLC 프로토콜은 OSI 7 같은 계층 레벨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연결되는 비트 방식의 전송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루프 방식을 다 지원하고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전송률이 높습니다. 자, HDLC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트 방식이라는 거잘 보십니다.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HDLC 프레임의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뒤에 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검색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이제 주제 점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LC 프레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주제 점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외워주시고. 그렇다면 이 중에서 HDLC 프로토콜의 제어부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비번호 프레임, U 프레임과 정보 프레임, I 프레임, 그다음에 감시 프레임, 프레임에서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UIS군요. UIS. 잘 눈여겨 보시고. 그렇다면 OSI 7가지 계층 레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라고 하죠. ISO에서 발표한 서로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위해서 계층별로 나누어서 규정한 통신 규약을 뭐라고 한다? 예, 통신 규약. OSI 7가지 계층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이 있는데, 하위 계층부터 보시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응용 계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우실 때는 이렇게 첫 글자를 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대네트, 그 다음에 세프, 이렇게 첫 글자를 가지고 외워 주시고, 하위 계층에 속하는 것세 가지가 뭐 있나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상위 계층에 속하는 것들은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응용 계층에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위 계층에 속하는 건 물리 계층 보니까 매체 접근에 따른 기계적, 전기적, 물리적 절차를 규정한 부분을 뭐라고 하죠? 물리 계층이라고 하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인적 개방형 스탠 간의 정보 전송 및 오류 제어할 때 씁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네트워크 계층은 논리적, 링크, 가상으로 연결할 때를 씁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트랜스포트는 이제 한글로는 전송계층이라고 하죠.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 안정 및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됩니다. 세션계층은 응용 프로세스 간의 연결 접속 및 동기 제어할 때, 프레젠테이션, 표현계층이라고 하죠. 코드면 암호화, 해독할 때 쓰는 계층이고, 응용계층은 이제 파일 전송, FTP라고 하죠. FTP, 그 다음에 응용 프로세스 간에 잘 이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굵은 글씨로 표현된 것들은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컴퓨터 가드라든가 컴퓨터 단말 장치 사이에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미리 정보의 송수신측 사이에 일상 언어의 문법과 같이 설정한 법칙이나 규범, 뭐라고 하죠? 트렁크, 네트워크, 프로토콜, 아키텍처,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토콜, 통신교육이라고 불렀죠. 이번에 프로토콜이 기본 요소가 아닌 거.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였죠. 구문, 의미, 타이밍. 타이밍이 한 걸로 얘기하면 뭐였나요? 그렇죠. 순서라고 보시죠. 구문, 의미, 타이밍, 순서죠. 정답은 4번의 차이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 3번 문제 보시면 정보통신 관련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FCD, BSC, SDLC, HDLC. 뭘 답으로 보셔야 돼요? FCD는 8피트짜리로 했어요. 데이터 통신용으로 FCD가 8피트로 대형 컴퓨터에 사용됐던 코드죠. 8피트짜리.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코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죠.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코드는 뭐나? FCD. 통신 관련 프로토콜은 BSC, SDLC, HDLC 이런 것들 있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중 ISO에 의해서 정해진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 뭐였죠? 그렇죠. HDLC였죠. HDLC. 잘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5번 문제. HDLC 프레임을 구성하는 순서를 올바른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뒤에 플래그가 있고, 주제 점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주제 점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어디 있나요? 앞뒤에 플래그가 있고, 주제 점검. 주제 점검. 이렇게 있는 거. 2번을 답으로 보시겠고요. 정답 2번입니다. 그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DLC 프로의 HDLC 전송 제어절차의 특징입니다. 거리가 먼거 그랬죠?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다. 바이트 방식의 프로토콜이다. 데이터 링크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전송률이 향상. 틀린 건 뭐죠? 그렇죠. HDLC 프레임은 이거는 이제 바이트 방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2번. 7번 문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제시한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OS의 7계층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1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OS 7계층 중에서 하위계층에 속하지 않는가? 그러면 하위계층에 속하는 거 어떻게 되나요? 물대네. 물대네. 이렇게 되었죠.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개방형 시스템 7계층에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기능 계층 순서가 알맞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대네트세 아니군요. 물대 아니군요. 물대 아니군요. 여기 보니까 물대네트세프응 이렇게 돼 있죠. 예, 답은 4번으로 보시겠네요. 정답 4번.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FTP는 OSI 7계층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물어봤는데 FTP는 어디 계층에 속하죠? 그렇죠. 응용 계층에 속하죠. 잘 외워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니까 OS의 7계층 참조 모델에서 인접 개방형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에러 검출, 오류 회복 등을 취급하는 계층 인접 개방형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한다. 뭐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정답 2번.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OSL 7계층 참조 모델에서 코드 변환, 암호화, 해독 등을 담당한다. 어디였어요? 그렇죠. 표현 계층이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OSL 7계층 참조 모델 중에서 논리적 링크라고 불리는 가상 회로와 관련이 있다. 논리적 링크, 가상 회로.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트워크 계층이 나와야죠. 2번 정답.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자, OS의 7계층 중에서 단말과 전송 매체 사이에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단말과 전송 매체 그러면 물리적인 계층이에요. 물리적인 뭐예요? 기계와 기계 관련된 그런 규정을 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물리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정답이죠. 15번. 송신 측에서 정확한 정보의 전송을 위해서 전송할 데이터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헤더와 트레이를 첨가시켜주는 과정.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캡슐화라고 하죠.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셔야죠. 자, 이어서, 포인트 49번의 TCP/IP를 보도록 하죠. TCP/IP는,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이제 TCP/IP 프로토콜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CP/IP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원활한 통신을 하도록 미국 국방성에서 제정한 통신 규약을 우리가 TCP/IP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TCP/IP 중에서 TCP/IP, TCP는 어떤 역할을 하죠? OSI 7가지 계층 레벨 중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고요.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패킷의 다중화 등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IP는 OSI 7가지 계층 레벨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합니다. 주소 지정한다. 주소 지정하시고 경로 선택, 패킷의 조립 및 분해 등을 담당합니다.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렇다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TCP/IP 구조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TCP/IP로 이제 구분하시면 TCP/IP는 이제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OSI 계층 중에서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송수신의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트랜스포트 계층, 호스트 간의 통신을 담당하고 TCP, UDP 있죠.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터넷 계층에 속하는 이 프로토콜 좀 보셔야 되죠. RAIP, ARP, IP, ICM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은 TCP/IP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IP 내부의 계층별 프로토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응용 계층에 속하는 것들,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계층에 속하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인터넷 계층에 속하는 것들은 RARP, ARP, IP, ICMP가 있다는 걸 보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드레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죠. 출발 호스트에서 목적지 호스트로 가는 경로, 데이터 경로를 정하는 걸 어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클래스와 기본 마스크가 있는데, IP 주소가 앞부분에 1에서부터 126은 A 클래스라고 하고요. 기본 마스크는 255가 하나 들어갑니다. 255.0.0.0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IP 주소가 128에서 191까지는 B 클래스라고 하고요. 기본 마스크는 255가 이렇게 두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IP 주소가 이제 192에서 233일 때는 C 클래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마스크는 이제 255가 3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기본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입력해 보시고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IP 주소 169.5.0.0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가라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맨 앞부분이죠. 169니까 169는 어디에 속하죠? 128과 191 사이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P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29.5.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에 부분은 네트워크 아이 들어가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호스트 아이디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이면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1일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라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특정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를 학습하고 그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하는 프로토콜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터넷상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용 프로토콜은 우리가 뭡니까? 인터넷은 어떤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다? TCP/IP 프로토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인 TCP/IP는 OSI 참조 모듈에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라고 물어봤죠. 자,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바꿔볼까요? 다시. 여러분, 이제 여기. 여기 포인트 49 쪽에 맨 이쪽에 보시니까, 190 쪽이죠? 여기 TCP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요? 전송 계층. IP는 어느 계층에 속하죠?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TCP/IP는 4계층과 VLDNet, SEF 응에서 이게 3계층과 4계층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다시 볼까요? 192쪽이죠. 자, 여기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인 TCP/IP는 OSI 참조 모듈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 네, 그렇죠. 3계층과 4계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중 인터넷의 IP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물어봤군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제 다시 보시면 190쪽에 이렇게 보니까 IP는 지금 어디에 속하나요? 인터넷 계층에 속하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소 지정, 경로 지정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에 속하는 예, 프로토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RARP, ARP, IP, ICMP, ICMP 여기 있네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답을 뭐를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인터넷의 IP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에서 ICMP 찾으시면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요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에 호스트의 주소 지정한다. 2번에 패킷 절단한다. 3번에 전송 경로의 논리적 관리를 한다. 4번에 전송 패킷의 안정성 관리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IP 프로토콜의 기본 임무가 아니고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예, 전송 패킷의 안정성을 관여하는 부분은 이건 TCP에서 하는 계층입니다. TCP 프로토콜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4번 이렇게 보시게 되고 5번 문제 보시면 IP 주소 198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0.46.201의 기본 마스크 198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C클래스에 해당하죠. 예, 198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죠? 198은 C클래스에 해당하죠. C클래스의 기본 마스크는 255가 3개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이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이어서 이제 그 193쪽에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죠. 자, 정보통신망의 개요의 구성을 보니까 정보통신망, 개요,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자,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뭔가요?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그 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정보통신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보통신망의 구성을 보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스타형, 중앙집중형이죠.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스타형, 성형이라고 합니다. 트리형은 뭡니까?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 연결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트리형이라고 부르고 링형은 이제 루프형이라고 하죠. 서로 이웃한 단말기들을 연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쉬형은 망형이라고 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통신망을 구성하는 모든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메쉬형이라고 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공중 전화 교환망과 공중 데이터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다? 망형, 메쉬형이고 그렇다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는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망형에서 모든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회선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단말기 수가 n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식입니다. 2분의 n, n-1이에요. 즉 10개의 기종을 망형으로 서로 다 연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2분의 n, n-1에다가 n이 단말기 쓰니까 10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이 수식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교환망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회선 교환망, 패킷 교환망, SSG 교환망이 있습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데이터 통신 교환망이 분류 속하지 않는 거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회선 교환망, 패킷 교환망, SSG 교환망 세 가지 형태고 회선 교환망은 가입자가 상대 가입자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고 고속을 요구하는 디지털 전송이라든가 기존의 전화망과 공중전화망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패킷 교환망은 데이터를 이제 패킷이라는 단위로 분해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회선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 통신망에 의한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 공중 데이터 교환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뭐다? 패킷 교환망이고 패킷 교환망의 주요 기능을 보니까 뭐 순서 제어, 트래픽 제어, 오류 제어가 있습니다. 메시지 교환망을 보시게 되면 수신한 메시지를 중앙에서 축적했다가 전달하는 방식이고 이용자 형편에 따라 우선순위 전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장이나 터미널로 가는 메시지를 교환기가 보관하거나 지정된 터미널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곳에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시지 교환망의 특징이고 데이터그램 방식 보겠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의 도착 순서가 가변적이고 짧은 메시지의 일시적인 전송에 유리한 방식을 뭐라고 한다?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합니다. 획기 수가 적을 때 유리하고 융통성과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망의 종류를 보니까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고 하죠. 학교, 빌딩 등 제한된 지역을 연결하게 한 통신망을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고 하고, 랜이 네트워크 형태는 이제 스타형, 링형, 버스형이 있죠. 도시권 통신망은 이제 MAN, MAN이라고 해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때 연결하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광역 통신망은 WAN에서 국가와 국가, 국가와 대륙을 연결하게 한 대규모 통신망이 되겠고, 종합정보통신망은 ISDN이라고 하죠. 음성, 비음성 이런 데이터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해서 전달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에서는 ADSL이라고 하죠. 기존의 일반 가입자설로인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낮은 주파수는 음성통신, 높은 주파수는 데이터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을 보면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업로드하는 속도는 좀 느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비동기 전송 모드 ATM이라고 하죠. 자, 이건 이제 몇 바이트로 데이터, 53바이트 쓰이라는 고정 길이 패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몇 바이트라고요? 53바이트.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E802.11 무선랜의 매체 접속 제어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선랜,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컴퓨터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CMSA, CM 기술, CSMA, CA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IE802.11이라고 한다. 잘 분석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있군요. 네트워크 장비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라고 하죠. 패킷의 전송 경로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라우터라고 하죠. 자, 리피터는 증폭기죠. 전송 신호를 멀리 전달하기 위해서 신호를 재생, 증폭, 중계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리피터라고 부르죠. 자, 이동통신망을 보시면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할 수 있도록 이동성이 부여된 통신체계를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접속 방식에 따라서 주파수 분할, 시분할, 코드 분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다중화는 영어로 잘 보셔야 됩니다. OFT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교 다중에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직교 다중화 OFTM. 그 다음에 와이브로 및 디탈 멀티미디 방송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용어를 찾으라고 했군요.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그 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정보통신망이라고 하죠. 정보통신망이 정의죠. 잘 눈여겨보시고. 이번에 분산된 터미널 또는 여러 컴퓨터들이 중앙의 호스트 컴퓨터와 집중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의 형태, 중앙의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뭐라고 합니까? 중앙의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루프형, 스타형, 그물형, 나무형. 뭐예요? 스타형, 중앙 집중력이죠. 그 다음에 30개의 교환극을 망형으로 상호 연결하면 국간 필요한 통신 회선의 수, 이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N이 단말기 수라면 어떻게 우리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2분의 N, N-1 여기 대입하시면 되죠? 30개, 단말기 30개고 30에서 1을 빼니까 얼마인가요? 29죠? 30에서 이렇게 1을 빼고 29. 그 다음에 이렇게 2를 나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네, 435개 나오겠죠. 여기 보시고, 이 공식은 꼭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망형에서 사고 다 연결하게 한 회선수 2분의 n, n-1.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정보통신 교환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방송통신 교환망, 패킷 교환망, 메시지 교환망, 회선 교환망. 자, 그러면 교환망은 패킷, 메시지, 회선 세 가지죠. 네, 1번 정답이죠. 방송통신 교환망.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입자가 상대 가입자를 직접 호출하는 교환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선 교환망이라고 하죠. 1번 정답.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는데, 통신망에 패킷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패킷의 저장 및 전송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공중 데이터 망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데, 공중 데이터 망이 많이 쓰이죠. 네, 정답은 6번.
4번 이렇게 보셔야죠. 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데이터의 도착 순서가 가변적이며 짧은 메시지에게 일시적인 전송에 유리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하죠. 1번 정답. 8번에 다음 중 광역통신망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WAN이라고 그러죠. WAN. LAN은 근거리.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 이거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9번에 음성과 비음성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합시킨 종합정보통신망 뭐라고 그랬어요? ISDN 이렇게 불렀죠. ISDN. 3번 정답입니다. 10번에 다음 중 LAN의 특징이 아닌가? LAN 근거리 통신망이죠. 광대역 통신 매체 사용으로 고속 통신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광역 공중망의 통신이 적합하다 하는데 멀리 연결할 때는 우리가 뭐 써야 돼요? 그렇죠. WAN, 광역 통신망을 써야 되죠. 광역 통신망이 가는 설명이니까 2번을 답으로 보셔야 되고, 정보 처리 기기 재배치면 확장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디지털 정보 전송이 가능하죠. 2번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IE802.11 무선 랜의 매체 제어 방식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이거는 이제 무선 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1번에 있는 CSMA, CA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1번 정답이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반 가입자 선로인 동축 기입을 이용하여 음성, 고속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ADSL이라고 하죠. 비대칭 데이터 가입자에서 ADSL, 브릿지, 라우터, 모뎀 나왔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13번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비동기 전속 방식 ATM은 자료를 몇 바이트 셀이라고 부르는 고정 길이 패킷으로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가? 몇 바이트라고 했죠? 비동기 전송 방식 ATM은 53바이트. 네, 외우셔야 됩니다. 3번 정답, 4번 정답 53바이트.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패킷의 경로 설정을 해준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준다. 뭐였습니까? 라우터가 되겠죠.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니까 이동통신의 접속방식에 의미하는 CDMA 통신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이라고 하죠. 네, 2번 정답. 그 다음에 16번에 이동통신망이 다중접속방식이 아닌 걸 했어요. 뭐가 있었나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시분할, 또 뭐 있어요? 주파수분할, 그 다음 코드분할 세 가지죠. 신호분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답을 해서 3번 정답이 되겠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교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와이브로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사용되는 기술, 직교 다중화한다. 와이브로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에 사용되는 기술. 그러면 TDM, OFDM, DSSS, FHS 중에서 뭐가 답일까요? 그렇죠. OFDM 이게 답이죠. OFDM, 직교 다중화, OFDM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